그래서 지금부터의 내 인생의 길은 내비게이션 값을 누가 집어넣냐? 내가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준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근데 뭘 가지고 내비게이션 데이터 값을 집어넣을 거냐? 저는 이제 고약한 그래서 옛날 얘기, 그 중에서도 고사성어라는 옛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데이터를 삼아서 앞으로 내 인생의 길을 내 스스로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고약하는 옛날 이야기가 아픈 마음에 약도 좀 돼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마음을 좀 한가롭게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옛날 얘기를 가지고 내비게이션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뜻에서 제목을 정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한동안 유행했죠. 인문학, 인문학 했는데, 인문학이라는 게 사실 사람에 관한 학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인문학이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다를, 예를 들어 인생도 뭐 고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다를 건너갈 때, 남보다 학교나 이런 데서 가르친 건 남보다 어떻게 하면 빨리 가는 거, 또 남보다 멀리 가는 것만 가르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인문학을 왜 공부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나를 봐야지, 방향이 틀리면 부산 가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목표로 가버리면 잘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인문학인데, 꼭 인문학이 뭐 유명한 고전이나 유명한 교수님들의 오래된 책을 읽는 것뿐 아니라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읽고 본인이 생각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으면 다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들을 하잖아요. 강의를 듣기도 하고, 저는 이제 생각에 강의를 들으면서도 기회가 되시면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라도 본인이 한번 가르쳐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봐요.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게 왜 공부를 하냐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은 이 정도가 전부예요. 그런데 강의를 하면서 하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치가 좀 다르거든요. 그걸 전부 다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합쳐서 지식과 경험을 크기를 넓혀가는 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여서 강의도 해보고 들어도 보고,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목을 넓히려는 거죠. 지금 과연 살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내가 가고 있는, 그렇게 해서 돈을 열심히 많이 모아서 돈이 조금 더 모이더라도 형제지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하는 거를 돌아보려면 공부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한자로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교학상장이라고 합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게 서로를 성장시키는 일이고, 보통 우리가 사자성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자성어는 뭐냐면 네 개, 세 개, 두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말을 사자성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명약, 관화, 불보듯이 뻔하다, 이런 거죠. 어떤 사건이 불보듯이 뻔한 게 명약, 관화예요. 그 다음에 인면, 수심, 이런 말 있잖아요.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다. 그런데 사실 짐승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억울해요. 짐승이 뭐가 잘못했어요, 그죠? 금수도 못하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금수는 전혀 잘못 없습니다. 사람이 금수만 못한 거가 아니라, 금수가 사람만 못한 경우가 나오면 뉴스가 될지 몰라도, 어쨌든 뭐 이런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이건 적반하장. 도둑놈이 되레 몽둥이 들고 큰 소리 치는 걸 적반. 이런 거는 이제 한자의 뜻만 알면 뜻이 저절로 통하는 거예요. 저절로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과 부적, 그래요. 원래 뜻은 뭐냐면 숫자가 너무 적어서 상대가 안 되는 거를 중과 부적이라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갈등이라는 얘기입니다. 갈등. 서로 갈등 뭐 많이 겪으시잖아요. 이건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라고 그래요. 근데 칡은, 갈등이 왜 칡 나무 이름을 쓰느냐면, 칡은 타고 올라갈 때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 이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의 원인이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보면 갈등이 안 나오는 거죠. 저하고 저희 아들하고는 굉장히 생각이 같아요. 그 방향이 같아서 별로 그 싸움이 없어요. 제가 아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부자 아버지를 두는 게 소원입니다. 아버지는 소원이 뭐예요? 그래서 부자 아들을 두는 게 소원이다.
우리 아들이 한 30분 고민하고 담배 한 대 피고 오더니 하는 말이 자기 소원은 평생에 못 이루어질 것 같더래. 아무리 봐도. 아버지 소원이나 한번 들어드릴게요. 그 갈등이 해소가 딱 되잖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갈등이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방향이 같거든요. 저희 집사람 평생 소원이 뭐냐면 돈벼락 맞아 죽는 겁니다. 제 평생 소원도 우리 마누라가 돈벼락 맞아 죽는 겁니다. 안 죽으면 병원비로 다 쓰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섭공호룡이라고 있습니다. 섭공호룡.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섭공이라는 사람이 그죠? 누군지 모르지만 높은 사람이 그죠? 용을 좋아하다 이런 얘기. 근데 이게 사실 풀긴 풀었는데 뜻은 모르는 게 고사성어입니다.